이런 나쁜 여가생이라. 버릇만 너 4년이나 다시는 여기 오지 마. 에이 나쁜 년아. 22살 때 기억 다 돌아왔다며? 그럼 아빠도 다시 선생님이랑 만나고 우리도 이제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도 되는 거예요? 조실장 뱃속의 애가 오빠애가 아니라고?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? 그 아이, 내 아이 맞죠? 어떻게 내 아이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우리 세소이 옆에 있고 싶어서. 남의 집 애를 가지고 울고 불고 이게 뭐지 이게? 축하드려요 선배. 잘 지냈어요?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정말 잘 지내요. 그 꼬맹이 말 한마디에 바로 튀어나오네.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너 내 아들 세정이 얼마 주고 팔아먹었어?